사업을 하려고 내 사업은 망해. 그래. 쫄딱 망해. 안녕하세요. 자, 주소 좀 줘봐요. 이름. 생일은? 마음이 급하구나, 응? 마음이 되게 급해. 야, 많이 힘들었겠는데, 응? 많이 힘들었지, 응? 나 좀 사실 많이. 근데 왜 피가 보여? 응? 아, 사실 대학을 의대로 나와서요. 끝까지 공부는 못했는데. 그렇지. 지금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안 돼서 왔다 그래. 지금 뭔가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? 직장을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야? 어? 직장도 근데 사업도 그냥 여러 방면으로 좀 생각 중입니다. 뭐? 직장을 구하고 사업을 여러 방면으로 한다니까 지금 본인 놀고 있어요? 네. 응? 직장을 안 다니고 놀고 네. 있는 거야? 네. 대학을 지금 아까 지금 의대 나왔다고 그랬어. 의대 못 뭐 휴학계 냈다며. 아, 휴학계가 아니고 자퇴했어요. 자퇴. 그러면 공부를 안 했네. 끝까지. 네. 당신 그쪽으로 맞지 않아. 머리 무척 좋은 사람이야. 너 제복도 들어져 있어. 근데 문제는 당신 성깔이 좀 있죠. 그 성격에는 어느 직장에서 당신이 직업을 갖고 살 수가 없어. 나를 좀 낮추지 않으면 힘들어. 그건 왜냐면 독선적인 게 많고 네. 내가 끌고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갑과 을이라는 게 있는데 네. 본인이 갑이 아닌데 을인데 갑을 행사를 하니까 당신이 안 되는 거야. 실패수가 따르는 거야. 그러면은 계속 직장을 놀았어요? 아니요. 학교 그만두고 친구가 갑자기 좀 뭐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때 의류 물류 쪽에 잠깐 일을 하다가 거기서도 조금 잘 안 풀려서 나오고 좀 그리고 다시 직장을 구하다가 사업을 해볼까 하고 생각을 하던데 이게 좀 사업이 쉽지가 않잖아요. 그래서 준비하느라 지금은 사실 고민 중입니다. 사업을 하려고 사업은 망해. 아, 그래요? 쫄딱 망해. 사업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업을 하면 안 되고 네. 본인이 좀 갖춰야 되는데 돈 좀 있는 걸로 보이지도 않아요. 이 문단 문에 그러니까 네. 괜히 겉멋만 들어가지 말고 네. 뭔가를 본인이 지금 원래는 사주의 이 말 재간도 참 좋고 네. 남자의 이 야망과 꿈도 되게 큰 사람이야. 네. 그리고 머리도 좋아요. 응? 근데 이 집안에 문제가 뭐가 있냐? 네. 당신의 우리네 같은 신줄이 많아. 그런 얘기 들어봤어? 응? 아, 사실 저희 증조할머니가 무당이셨거든요. 그래, 이 집안에 비리공덕 할머니가 있어. 그래서, 아버지 때, 윗대서부터 아버지 때, 그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는 괜찮았어, 너희 집안이. 이 신줄이 많고 이건 무당 집안이야. 응? 그 윗대도 있을 거야. 그 할머니만 있는 게 아니야. 할아버지 할머니 때서부터 아마 자손들이 조금 힘들었을 거야, 너희 동계이신들이. 예, 응?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안 풀리죠? 네. 머리는 좋고 이 벼슬 같은 집안인데, 응? 거기서부터 지금 내리막이 되고 뭐든지 지금 안 돼. 그 할머니를 대접을 조금 잘 해줘야 돼. 그래야지 우리 친구가 더 상승이 될 수가 있어. 응? 본인이 야망은 커. 어? 근데 꼴을 못 봐. 이 싯줄이 있으니까 이 지랄 같은 성격이 있어요. 네. 머리만 좋은다고 어떻게 살아. 당신 머리 좋아. 좋은 사주인데 본인이 빛을 못 보는 거야. 응? 어? 개나리가 몽우리가 졌으면 확 펴야 되는데 피지 못해 뚜두룩 떨어지고 응? 네가 네. 검소한 면이 없어요. 응? 치고 나가려는 것만 많은데 가진 거는 약해. 사람 뛰는 놈이야 나는 놈이 있다고 네가 확 날개가 부러질 수 있어. 근데 그거를 네가 못하는 부분이 좀 안타까워. 그 좋은 머리에 선생님이 봤을 때는
무슨 말인지 알겠어? 신축년 해운년은 작년 비에는 네가 괜찮을 수 있어. 본인이 올해 신축년에 들어서서 3, 4월에 가면 본인이 우연치 않게 선배인지 아는 사람인지 네. 형자라고 하고서 본인을 좀 끌어주는 귀인자가 붙을 거예요. 아. 응? 그러면 그때 본인이 이쪽 이 본인이 뭐 일이 아니라 의료, 의료 이런 쪽으로 본인이 같이 뭘 할 사람이 조금 들어올 것 같아. 응? 그러면 본인이 좀 낮춰서 좀 일을 잘 배워서 네. 본인이 사업할 수 있는 거는 어? 40일 조금 넘어서야 돼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네. 그때는 그전에는 당신 그 성격의 고집에 미리 해보겠다고 했다가는 당신 되게 섬세함이 없고 좀 벌리는 스타일이야. 마무리가 안 돼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네. 그렇게 해서 단단하게 배워서는 이 사주가 제국이 들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. 네. 응? 그래서 이 말년에 가서는 좀 좋을 수 있어. 근데 지금 네가 그거를 못 견디고 한 3년, 4년을 잘 네가 배워야 되는데 못 견디면은 너는 50이 가고 거꾸로 60이 가면은 거지로 살 수 있어. 알았지? 네. 그러니까 본인이 이 양면성이 참 많은 사람이고 가진 게 되게 많은 사람인데 네. 본인이 나를 못 낮추니까 안 되는 거야. 어? 그러니까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결국에는 주머니에는 토끈밖에 없으면서 있는 척을 하려니까 네가 배고플 수밖에 없어. 맞잖아. 뭐 네. 무서워 웃기는. 어? 알았지? 네. 궁금한 거 있어요? 어떤 남자분이 친구들이랑 막는 거 같이 봤는데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지?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냥 갑자기 두근거리는 느낌. 이성, 그러니까 여자친구, 여자들한테 느끼던 게 그 남자 동성 같은 거를 물어보는 거야, 너? 나한테 지금? 이거 혹시 그런 거 아니야. 아, 아니에요? 너 아니야. 아니고 선생님 봤을 때는 힘든 거고 네. 어떤 비춰지는 모습이 네가 생각하는 그 잠재의식에 그런 너의 어떤 과거형으로 아니 미래형으로 네. 그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나 보다. 그러지 않는 이상은 순간적인 어떤 감정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. 선생님 봤을 때 여복도 좀 있어. 성격만 죽여. 너 좀 네 잘난 그 집부도 없으면서 왕자인 그런 너만의 그 갑질이 있어. 알았지? 네. 또 궁금한 거 있어요? 아니요. 그래요. 잘 가고 네. 새해 복 많이 받아요. 예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그래요. 잘 가요. 네, 감사합니다.